아, 이거 참 제가 옵저버 모드를 설정을 안 해서 이게 이상하게 됐네요, 첫 경기는. 아, 개판이에요. 아, 개판이죠. 잠시만요. 이게 제가 따로 들어갔다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아, 잠깐만, 지금 몇번 보고 있죠? 어디 보고 있어요, 어디? 네, 지금 5시에 속한 파란색 테라는 SK텔레콤 T1의 이신영 선수입니다. 네, 이신영 선수. 지금 휠 돌리고 있나요, 설마? 아, 저도 아니, 지금 안 돌리고 있는데요? 아, 세팅이 잘못돼가지고 저도 지금 누굴 걸 보고 봐야 되는지 몰라요, 지금. 이게 참, 이게 첫 경기다 보니까 또 이게 엉성하네요. 죄송합니다. 지금, 11시에 속한 빨간색 저그, 루투 소속의 솔로입니다. 솔로. 네. 다들 처음 보시는 선수일 거예요. 네. 네, 이게, 저뿐만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루트 마크가 있고요. 루트는, 아, 이건가 보다. 예, 네. 찾았어요. 따라갈 걸 관점을 찾았습니다. 아, 잘하셨습니다. 네, 루트는 대표적인 선수가 신동원 선수가 있고요. 신동원 선수가 비자를 취득해서 WCS에서 우승을 하게 된 팀이 루트이고요. 뭐, 북민 쪽에서는 되게 유명하고 인기가 많은 팀이나 아무래도 그, 되게 작은 팀이죠. 저희가 흔히 말하는 스타급, 인기가 특별히 많은 선수가 없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많이 그렇게 알려지지 않는 팀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렇죠. 네, 지금 이신영 선수는 성가스의 사신 멀티를 가져가고 있고요. 지금 양 선수 다 그냥 무난하게 경기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저글링 4개 찍고 저걸린 레이 찍고 이신영 선수의 40 사신이 가고 있죠. 출발하고 있죠. 보통 변현준 선수가 요즘에 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이전에는 이신영 선수, 조성주 선수 오직 두 명의 테랑만이 그 컨트롤이 되게 좋다고 정평이 나 있었는데 그렇죠. 요즘 변현준 선수가 모든 그 컨트롤의 명장면을 제조하는 바람에 이신영 선수가 약간 특징이 좀 없어졌죠? 아, 예. 최근에 프로리그에서도 신박한 빌드를 꺼냈다가, 예, 안타깝게 좋은 결과를 내지 못했죠. 되게 주면서 되게 신기했거든요. 사이클론 빌드였던가요? 네. 아, 되게 괜찮은 빌드였는데, 저그전 상태로는 엄청. 예, 저그전 상태 괜찮았는데 프로토스전까지도 이제 좀 나름 연습한 성과를 보여주고 싶었으나. 네, 내지는 못했죠. 네, 최성일 선수의 분간기 컨트롤이 엄청 좋았던 걸로 기억하죠. 아, 예. 최성일 선수가 되게 잘했던 것 같아요. 대처법을 처음 당하는 거였을 텐데. 네, 이신영 선수가 그 자기를 지칭하기로는 양백이라고 하더라고요. 저 보고 아까 얘기를 나눴는데 양백이 양대백수. 뭐냐 이랬더니 양대백수라고. 원래 게이머들 간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게 대회 전에 한 4회를 쉬고 왔다고 오늘 이길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러면서 하는 놀다 얘기가 왔나 보네요. 프로리그도 없고 이제 메이저 대회도 없는 선수들은 이게 동기부여를 하기가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해는 가더라고요. 저글링 좀 많이 찍었죠? 네, 저글링 많이 찍었는데 이신영 선수가 그냥 가장 유행하는 빌드인 그 그냥 이병영 빠른 의료선 빌드를 준비했기 때문에 뭐 초반에 죽을 일은 전혀 없죠. 저글링 좀한기 넣어보고 그냥 바로 뺐어요. 네, 바로 뺐고요. 지금 뭐 뻔하죠, 이 빌드는. 이 빌드는 뭐 거의 한 80%, 90%의 레더 선수가 쓰는 빌드 오더기 때문에 이신영 선수도 특히 이 빌드 오더로 저번 달 샤우트크래프트 킹즈에서 네, 엄청 많이 많이 이겼거든요. 예, 했죠. 우려선 두기 나오면 바로 출발할 거고. 네. 네. 한국 시청자분들께서는 아마 이 빌드를 제가 이렇게 말하면 이해하기 쉬운 게, 아무래도 GSL은 다 챙겨보실 거기 때문에, 변현우 선수가 박령호 선수와의 그 프로스트 경기에서 4, 5류선으로 경기를 끝낸 그 빌드와 동일한 빌드거든요. 전 테란을 솔직히 잘 몰라서. 저도 부종은 저그만 하고 좀 테란 아예 플레이를 안 하거든요, 저는. 네, 양준희 선수는 저거는 그랜드 마스터지만 테라는 플래티넘이죠. 요즘엔 저그도 못 하겠더라고요. 하도 안 하다 보니까.
유진영 선수 약간 조금 특이한 점이 일단 의료선은 하나만 보내면서 나머지 병력은 좀 세이브하는 느낌이죠. 거기다가 이제 3컴이나 2엠백 없고 탱크를 찍어주는 모습으로 보아서는 아무래도 저번 달과 같이 4, 5호선 타이밍에 탱크를 동반한 해병으로 한번 힘을 주겠다 그 모습인데 세종과학기지가 특히 그 앞마당 뒤에 돌을 깨놓지 않으면은 여기서 자리를 잡으면은 막히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모든 저그 선수들이 이 돌을 미리 깨놓기 마련인데 아직 그 솔로 선수는 깨놓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이거 지금 투탱크 들어가면 막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지금 점막도 안 펴져 있거든요 밑으로 지금. 네. 오고 있는지도 아마 모를 것 같아요 저쪽으로. 네. 일단 병력 있는 게 바퀴를 위주로 병력을 뽑고 있기 때문에 이게 돌이 미리 깨져 있었더라면은 충분히 괴멸총이라도 좀 만들어야 되거든요. 아 지금 그냥 속도 목책으로 자리 내줬고 6피해 굉장히 클 것 같은데요. 네 이미 드론이 3마리 잡혔고요. 일단 자리를 이렇게 쉽게 내준 게 크기 때문에 돌도 그냥 이진영 선수가 깨버렸어요. 이미 피해 줄 거 다 졌다. 일단 자리를 잡힌 게 너무 크거든요. 이미 네, 그렇죠. 이게 돌이 깨져 있었다면 이게 점막이 밑으로 내려가 있었을 테고 그러면은 탱크가 이렇게 좋은 자리에 네, 쉽게 못 자리를 잡거든요. 네. 점막 깨느라 좀 시간을 좀 충분하게 마련인데 예, 그리고 이신영 선수는 이게 올인이 아니에요. 이러면서 이거 그냥 네. 툭 찌르기거든요. 지금 세 번째 커맨드도 지어지고 있고 이게 참 이게 아무래도 중단됐죠? 네 중단되고선 이게 아무래도 그 상대 선수가 이신영 선수이다 보고 이거 그냥 지금 신영태구름도 업그레이드가 중단돼서 이 루트 솔로 선수도 북미에서는 어느 정도 이게 실력이 있는 선수기 때문에 이거 이렇게 되게 그 초보적인 실수는 잘 안 하는 선수임에 틀림없을 때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상대 선수가 이신영 선수이고 이게 대회가 조금 규모가 있는 대회다 보니까 조금 좀 아쉽네요. 네 이게 돌 하나 안 깬 이것 때문에 이게 경기가 쉽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GG. 오늘 굉장히 미흡한데 죄송합니다. 아니 바꾼다고 바꾸신 것 같은데 왜 이걸로 돼 있죠?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지금. 왜 이것만 WCS를 했지? 죄송합니다. 네 지금 보이시는 진영은 한시에 위치한 녹색 저그 판다 베어 미입니다. 루트 소속이고요. 네, 지금 보시는 진영 3승에 도전하는 이신영 선수. 네, 3승에 도전하는 이신영 선수입니다. 죄송하게도 지금 제 관전자 인터페이스가 또 이상하게 세팅이 되어 있는 관계로 제가 체크를 했는데 이게 또 서버를 옮기다 보니까 또 자동으로 바뀌었나 보네요. 죄송합니다. 저는 안 바뀌는데 왜 자꾸 바뀌죠? 그러게요. 제가 모르겠네요. 이게 배틀넷 버그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왜 자꾸 바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경기 때는 꼭 맞는 중계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경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신영 선수는 지금 성가스 사신 빌드를 하고 있고요. 저그 선수는 선 부하장에 이은 성가스 그리고 산란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배어미 선수. 배어미 선수. 이 선수에 관해서는 저는 정말 정보가 없습니다. 네, 몇 번 옛날에 제가 이제 선수 시절 때 북미 서브를 할 때 아마추어 선수라고 한번 이 선수가 지금 아마추어인가요? 그럼? 아니겠죠. 아무래도 루트 소속이기 때문에 이제 프로 게임 팀에 들어갔기 때문에 아마추어라고 하기는 그렇겠지만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프로 게이머 중에서도 급에 나누지 않습니까?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이신영 선수 같은 레벨도 있으면 뭐 선수실의 양준식 같은 레벨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 바램으로서는 판다베어미 선수가 좋은 경기력을 펼쳐서 이신영 선수의 연승을 제어해줬으면 좋겠네요. 좋겠지만 될 수 있을까?
생각해봅니다. 저희가 이신영 선수랑 같이 지냈기 때문에 가장 친합니다. 그 SK 선수 중에서는. 그렇지만 이게 한 선수가 계속 복주를 하다 보면은 연승전이 그렇게 크게 재미가 없어요. 그렇죠. 아 지금 지금 자기 보정을 지금 약간 긴장이 되었나 본데 긴장이 되어서 자기를 때리는 모습, 정신을 차리려고 마인드 컨트롤하기 위해서 자기를 때리는 모습. 장난건. 그리고 이신영 선수는 아까와 동일한 빌드 오더가 아닌 사이클론 그 프로듀서 쓴 3사이클론 화염차 러쉬. 이 괜히 아 굉장히 신박한 빌드 오더였는데 조준경 선수가 먼저 시작했거든요 이 빌드를. 그러니까 먼저 누가 먼저 발견한지 모르겠는데 조중현 선수가 프로리그에서 앞 경기라서 먼저 쓰게 됐습니다. 근데 이동현 선수 변태 같은 플레이로 저글링으로 게임을 끝내고 시작했기 때문에 그 경기가 처음 나왔던 경기인가요? 네, 만발의 정원이서요. 아 저도 보긴 봤는데 막 유심히 본 경기가 아니라서. 이 빌드라는 게 되게 웃긴 게 레더에서 돌던 빌드를 이제 경기에서 먼저 쓰면 이제 자기 빌드라는 식으로 해서 이제 불리게 되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네, 실체는 몰라요 진짜 누가 먼저 쓴 건지도. 네, 이동룡 선수가 항상 변태같이 플레이하지 않습니까? 저희도 선수 시절에 많이 경기를 해봤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네, 버로우 명독충 굉장히 네. 잘 썼던 선수인데 요즘은 쓰기 어렵죠? 어렵죠. 이 경기가 너무 빨라져서 네, 템포가 빨라지는 바람에 네. 지금 한 네. 서치가 됐나요? 저, 오버로드 대군주 정찰이 이제 들어갈 것 같은데 네, 지금 소급이 돼서 이제 소급이 됐는데 아직 본진에 안 들어갔어요. 이게 좀 네, 이제 들어가죠. 이제 이거 사이클론에 끊길 수도 있거든요. 근데 끊겨도 일단 사이클론 보는 것 자체가 이미 사이클론 빌드인 걸 알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죠. 향기 지금 김동원 선수가 또 채팅방에 들어와서 난동을 피우고 있는데 이제 발리셨으면 들어가서 발 닦고 자시면 됩니다. 네 그렇죠. 저희 5시까지도 이제 중계할 것 같은데 네. 그때까지 볼 거 아니면 네 일단 너무 뻔하죠. 뻔한데 판다베어미 선수가 미리 약간 스나이핑 할 수 있는 빌드 오더를 준비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 번째 부하장을 지키기에는 좀 불가능해 보일 것 네, 같은데 저글링만 나오고 있고 지금 저글링도 좀 늦어요. 네 지금 바퀴 소굴도 엄청 늦어서 지금 바퀴 소굴로 세 번째 처리를 지키기에는 불가능해 보이고요. 네 지금 근데 이신영 잘 맞고 있네요. 이게 다예요. 지금 추가 병력이 오진 않고 있고 살짝 찌르기식인 것 같은데 지금 빼죠 이제 감지탑으로. 아 이러면 또 퀸으로 여왕으로 시간을 잘 끌어줬기 때문에 이제 바퀴가 나올 수 있죠. 아 이신영 선수가 그냥 그건 것 같아요. 바퀴로 막을 줄 알고 이제 좀 살짝 간을 본 느낌. 지금 지옥불이 안 됐기 때문에 저글링을 보고 좀 이제 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신영 선수도 여기서 피해를 주지 못하면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 게 세 번째 커맨드 센터가 되게 늦거든요. 세 번째 사령부가 늦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든 피해를 줘야지 이신영 선수가 조금 유리하게 이런 식으로 저글링을 아 저글링이 너무 끊겼어요. 네 좋아요. 이신영 선수는 아 지금 아직 이제 바퀴 두 개를 찍어주는 모습. 왜 이렇게 바퀴를 늦게 찍었죠? 이거 저글링으로는 맞기 어렵거든요. 바퀴 소굴이 완성된 지 꽤 됐는데 아무래도 판다베어미 선수가 이게 이신영 선수가 그만 뽑고 안 할 줄 알았나 봐요. 아 이게 조금 이거 이제 지옥볼 완성되어 가는데 이제 바퀴 10기 아 이제 기갑병 됐고요. 이 정도면은 맞기가 되게 힘들어 보이는데요. 세 번째 부하장 맞기에는 병력 숫자가 너무 차이 납니다. 아 이게 세 번째 커맨드 센터가 되게 느렸음에도 불구하고 판다미어미 선수가 드론을 더 찍어줌으로써 아 이거 지옥불도 안 됐는데 이제 완성되거든요. 하지만 바퀴가 역시 바퀴 그런데 이제 저글링이 다 녹은 상태라 이 사이클론을 잡아줄 수가 없거든요. 아 이게 근데 하지만 저글링이 22마리가 다시 찍혀서 이게 기갑병이 추가되기 전에 들이댔다가 이게 잃어버리면은 이신영 선수가 굉장히 불리해질 수 있거든요. 네 이거 점막 밖으로. 아 근데 컨트롤이 너무 좋습니다. 이게 아 역시 컨트롤이 이신영 아 컨트롤 이거 뭐 너무 좋은데요? 아 이거 저게 죽질 않아요. 죽질 않아. 채팅창이 킥킥으로 도배가 됐어요. 아 또 일리 있죠. 네. 하지만 지금 판다미유미 선수 드론 한두 마리씩 굉장히 잘 찍어주면서 업그레이드도 앞서가고 지금, 있고요. 예 피해를 생각보다 많이 입었거든요. 지금 여왕도 많이 끊겼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약간 끝날 줄 알았는데 아예 경기가 네 아예 끝날 거라고 네. 생각을 했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잘 막았어요. 일단은 업그레이드가 있기 때문에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지금 이 바퀴 위주의 병력으로 메카닉 상대로 별로 할게 없는 게
예, 이제 다 스캔으로 탱크 찍혔어요. 예, 스캔으로 다 확인하고 이제 탱크 두 개씩 찍히면서 군수 공정까지 또 늘려주고 있는데 일단 두 개의 진화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원의 여력이 안 돼서 업그레이드를 다 찍어주지 못하는 모습이고요. 메카닉이라 이제 챔버를 두 개나 돌릴 필요는 없죠. 네, 여기 일단 메카닉이기 때문에 이게 바퀴를 계속 고집하는 모습은 별로 좋지 않아 보이고요. 아, 이런 식으로 나가면 사이클론에 끊길 수가 있거든요. 아, 그래도 조심해야 됩니다. 잘 잡고 있어요. 네, 감시탑. 지금 이런 플레이는 좋죠. 소수의 병력으로 감시탑을 잡아서 메카닉이 언제 공격 올지 미리 알고 대비를 하겠다는 모습. 이실로서 반응이 느리거든요. 한 개 못 끊어졌어요. 아, 이런 과감한 손해를 본 느낌. 과감한 모습 되게 좋고요. 이신영 선수는 그 공중 유닛과 지상 유닛의 업그레이드를 다 해주려고 방어부터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흔히 무기고로 하나만 지어주면은 방업을 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프로게이머들이. 대표적으로 김기현 선수가 있고요. 지금 4개의 화염차를 돌리는데 이게 판다미오미 선수 이거 반응하지 못한다면은 드론 다 이룰 수 있거든요. 이게 지옥불이에요, 지옥불. 6마리. 4개. 그렇게. 오! 8마리랑 화염차 4마리랑 바꾸면은 그냥 약간 또이또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아, 그래도 저그가 좀 더 기분이 나쁘지 않을까 싶어요. 보통 기분은 저그가 나쁘죠. 근데 네. 자원적으로 봤을 때는 네. 약간 그런 느낌인데 네. 이제 저그가 이제 그 드론의 특성상 이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살짝 그냥 비슷한 느낌. 이신영 선수 이 심시티 보십시오. 이게 아무래도 바퀴 위주기 때문에 이게 뚫리지 않으면 절대 질 수가 없다는 모습이죠. 아, 이거 바퀴는 시간이 지나면 이게 그냥 없는 유닛이거든요. 예, 바퀴 괴물층은 탱크에게 되게 취약한데 이게 탱크가 너무 많아요, 이게. 네. 거의 올인이거든요, 이게. 이게 아무래도 이거 알고 있어요. 이제 저그가 이제 조급해진다는 걸. 이제 옵니다. 이제 오죠. 일단 바퀴는 항상 유통기한이 있거든요. 일단 무조건 네. 어떻게 소모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알고 있는 상대 상태로 이게 들어가기에는 너무 많아요. 이게 그냥 병력을 버리는 느낌이 좀 강하거든요. 이게 판다메어미 선수가 그래도 바퀴를 고집하고 싶다면은 약간 오버로드를 동반한 드랍과 그렇죠. 다수의 네, 좀 효율적으로 좀 버려줘야 되는데 버려줘도 이거는 네, 정면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다수의 땅굴 바퀴를 이용한 공격을 해야 될 텐데 이런 식으로 굉장히 정면 건 안 됐죠? 답답해졌어요. 이래서 바퀴가 안 좋거든요. 근데 어떻게 막나요 이 빌드? 처음에 사이클론 염차 빌드 파이법이 딱히 없다는 식으로 지금 황영재 해설도 짚어줬거든요. 파이법도 막기 어렵다고. 파이프분 토스하면 되죠. 토스하면 또 짤맞거든요. 모른다. 네. 지금 이제 이신영 선수가 상대가 바퀴 올인 바퀴 위주의 거의 올인성 병력 구성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업그레이드와 자신의 병력 규모가 지금 집주를 했는데 네. 뭐 이게 싸움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게 싸움이 되기가 되게 힘들어 보이는 게 이신영 선수 이거는 거의 그냥 탱크 위주예요. 탱크 위주. 이게 보통 뭐 조금 바이킹도 찍어주고 해방선도 찍어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탱크 숫자가 적어지기 마련인데 그렇죠. 이제 뭐 무탈리스크라도 뭐 있으면 어떻게라도 좀 뭔가 변수라도 있는데 이게 지상군대 지상군은 그리고 지금 개멸충이 담즙이 조금 담즙이 좀 해방선에도 들어갔었어야 되는데 해방선에 하나도 못 들어갔었고요. 그렇죠. 주요 유닛한테 좀 뭔가 염중이 안된 느낌이고 지금 병력을 좀 쌈싸먹겠다는 느낌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굴락 갔는데 뭐 굴락 아니들 뭐 건물 지금 돈도 없어요. 이게 이신영 선수가 무난하게 10연승을 가져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렇네요. 이게 아직 이 많은 병력이 오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 병력을 걷어내주는 모습 많진 않아요. 지금 세 번째 볼티에 아직 탱크가 세 마리나 있죠. 그렇죠. 지금 막 사령부 늘어나고 있고 그냥 손바닥 안에 있는데요. 이신영 선수 프로스트에서 이신영 선수는 운도 좋은 게 프로스트에서 항상 가로가 걸려요. 저거 상대로 이게 항상 그래요. 저번 달에도 운도 있죠. 예, 위치 운. 이게 델롬델 안데란이라고 이게 이신영 선수가 약간 근래에 들어서 한국 대회에서 안데란이었으면
이게 샤우트크래프트에서는 조금 되는 쪽에 속하는 4인용 맵은 확실히 이제 또 자리운이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신호 선수가 똑같은 메카닉을 했어도 대각선이었으면 조금은 좀 나았겠죠. 저거 입장에서는 태프전 오늘 첫 프로토스죠. 첫 프로토스죠. 난 지금 보이시는 진영은 파란색 테란 파란색 내시 방향 이신영 선수. 네, 지금 보이는 7시 진영의 빨간색 프로토스 남기용 선수입니다. 아, 이 맵이었던가요? 그 프로토스 상대로 메카닉을 꺼내들었다가 혼났던. 네, 김대엽 선수에게 빠른 네, 사이클론을 네. 꺼냈다가 예언자 하나에 에이미. 제가 보기엔 그건 좀 숭고한 희생이었죠. 이게 근데 그 움직임만 괜찮았더라면 좀 제가 보기엔 바뀌지 않았을까요? 전 이번 경기에서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때 그... 못 보여줬던 그 판도를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시끄럽고요. 내가 이걸 보여주려고 했다. 시끄럽고요. 이게 제가 이신영 선수를 아는데 아 이게 프로덕션이 아 이게 아닙니다. 안 보십니까? 제가 지금 생산찬이 또 안 보이는. 아 이게 아 제가 한두 개가 아니네요. 이게 이제 인터페이스는 제대로 맞췄는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제가 지금 생산찬이 안 보이거든요. 왜냐면은 외국 쪽에서 외국인 그 아폴로라고 해설자들이나 있는데 아니 그분들이 그 핑계를 대지 마시고 그분들이 막 트위터나 아니면은 레딧 같은 그 스타크래프트 커뮤니티에 그 스타크래프트 1처럼 우리가 해설자들이 생산을 몰라야 된다. 생산 쪽을 몰라야 된다. 시청자들이나 그래야지 좀 더 극적인 장면이 연출이 되어서 아 그런 부분을 건의를 했거든요. 그건 그래서 아닌 것 같아요. 좀. 그래서 만든 인터페이스 버전이 이건데 하필 제가 이걸 쓰고 있습니다. 아 젠장. 됐어요. 진짜 뭐 되도 않는 척풀이를 했었고. 끝나고 스타크래프트를 재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이게 벌써 네 번째 다섯 번째 시도인가요? 네 번째 시도인데. 이 정도면 잘려도 무방. 이 정도면 뭐 야, 이거 뭐 회사에서 진작 잘렸어요. 지금 실수가 몇 번째입니까? 아 그래서 제가 회사 안 들어가죠? 네,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네, 일단은 대회를 지금 경기를 짚어드리자면은 이신영 선수는 사신 더블에 군수 공장 네 그리고 반응로를 올려준 아 기술실 이거는 누가 봐도 사이클론이죠. 한번 보여주나요? 제가 말했던 이제 이거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근데 김대엽 선수랑 펼쳤던 경기랑 다른 게 김대엽 선수랑 할 때는 성가스에다가 사이클론을 찍고 멀티를 가져갔거든요. 아니 뭐 그런 것도 기억하나요? 아, 저는 아무래도 게임 보는 눈이 너무 탁월하다 보니까 이제 안 보려고 해도 보이더라고요. 조용히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남기용 선수는 로봇공항 시설을 가져가면서 굉장히 무난한. 근데 지금 이신영 선수 사신 움직임이 특이한 게 감지탑을 갔다가 돌아와서 다시 밑길로 갔거든요. 그럼 왜 그런 거죠? 한번 퍼즐 걸고 물어보고 싶은데요. 아 탐사장이 저쪽에 있지 않을까 해서 간 것 같은 느낌. 그런데 뭐 몰래 건물을 서치한다는 그런 느낌은 전혀 못 받았기 때문에 조금 약간 의아한 느낌이 드네요. 네 그렇죠. 저도 움직임이 좀 특이해서 일단 사도로 사이클론을 확인해 주었고요. 그냥 사이클론 나온다 이제 막 막을 수 있다 이제 딱 비우고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던지네. 지금 사이클론 하나랑 땅거미 지뢰 하나를 뽑아주면서 세 번째 사령부를 가져가주는 모습. 이거는 그냥 예언자 맞춤이죠. 예언자를 막으면서 세 번째 멀티를 가져가고 그리고 부유한 운영을 하게 되는 거고요. 사실 죽었죠? 죽는 거 어디까지 봤는지 좀 확인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좋죠. 사실 일단 아무것도 못 봤고요. 네오문으로 안 보이는구나. 아, 죄송합니다. 네. 아 여기까지 하다 죽었군요. 남기구 선수는 다크 드랍이 이게 암흑기사 드랍이 조금 그냥 바로 죽지만 않는다라면 네 그렇죠. 저도 거의 OP거든요, OP. 예, 저도 토스를 했었지만 프로토스를 하고 있지만 그냥 그런 얘기가 별로 개의치 않아 했거든요. 근데 막 요즘 막 경기를 보다 보면 이게 이런 게 많아요, 되게. 다크 드랍이 이게 그냥 뭐 실패 그냥 완전히 폭사당하거나 그런 것만 아니라면 이게 포탑을 강제할 수 있고 좀 스캔을 지게 로봇을 조금 억제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좋거든요. 그렇죠. 차원 분광기만 터지지 않는 선에서 여기서 다크를 소환하고 앞마당에 보내면서 바로 본진으로 들어가겠다는 모습으로 보이죠. 네. 그러면서 전멸도 눌러주고 있고 네 번째 멀티 세 번째 멀티 가져가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뭐죠 저 세 번째 멀티 쪽에?
아, 땅거미지래 꼼꼼한 모습. 그리고 지금 제로. 다크를 뽑았고요. 다크 갑니다. 암흑기사 두기. 암흑기사 근데 방금 지게 로봇을 떨어뜨렸어요. 아, 이게 참 아쉽네요. 어, 이거 끝날 수도 있. 어, 이거 피 엄청 보겠는데요. 아, 네. 일단 스캔 하나 썼고요. 어, 못 잡고요. 어, 한기. 한기. 아, 근데 분광기를 잃었어요. 아, 이거. 아, 이거 분광기 잡혀서. 분광기 잡힌 건 좀 아닌데요. 네, 분광기 잡혀서 좀. 예, 이렇게 막히죠 이제. 아, 분광기 잡힌 게 너무. 아, 이거 다크도 별로 못했어요. 아, 이 정도면은 제가. 아, 이 정도면 너무 어, 안 좋은데요. 이거는 이러면 사이클론 네 마리 지금 압박 오는 게 굉장히 크게 작용하거든요. 아, 지금 포토스 테크 올리느라 병력 뭐 있나요? 아, 지금 사도 있거든요. 이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그렇게 폭사만 안 당한다면은 다크 드랍이 굉장히 좋은 빌드 오던데. 그렇죠. 지금 시간을 끌어줘야 되는. 아, 지금 사도 두 마리 있어요. 옵저버 세 마리랑. 이거 어떻게 막나요? 유닛이었는데. 이거는 못 지키죠? 아, 이거 이신영 선수가 11연승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모습이죠. 아, 사이클론과 함께. 중장갑. 아, 이거 못 막아요. 이거 절대 못 막습니다. 아, 그죠? 아, 역시 사이클론의 왕, 이신영. 반면에 지금 이신영 선수 세 번째 멀티 그냥 바로 안 치고. 처음 분광기 잡아줬기 때문에. 아, 그리고 메카닉 드디어 보여주겠다. 양준식 내 메카닉 보여주겠다. 역시 말하는 대로죠 제가. 와, 이거 다크드랍이 이렇게 잘 막힐 수 있나요? 이거 이신영 선수 전혀 몰랐거든요. 그냥 이제 막으면 뭐든 온다 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이거 너무 불리합니다. 이기 너무 불리하네요. 여기서 한번 저희가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을 생각해보자면 이신영 선수가 조금 천천히 안 하고 약간 공격을 들어오고 시즈 모드가 안 됐을 때 불멸자가 덮치는 그런 구도. 불멸자 있나요? 하나 있죠. 그리고 계속 뽑겠죠. 이게 메카닉을 확인했기 때문에. 분열기도 메카닉 상대하는 데는 나쁘지 않죠. 나쁘지 않은데 이게 사이클론이랑 염차가 빠른 유닛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신영 선수 정도의 컨트롤을 가진 선수라면은 충분히 상기할 수 있죠. 이신영 선수 특히 그 GSTL 올스타전에서 그 상기왕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 꽁돈. 꽁돈 100만원을 3개만 해서 그냥 받았습니다. 꽁돈 잘 받아가요 이신영 선수. 아, 참 이거 조금 이거 남규영 선수가 이게 다크드랍이 너무 쉽게 막힘으로써 경기를. 근데 떨어졌을 때만 해도 아, 이거 뭐 게임 끝난다 싶을 정도였는데 그냥 아무렇지 않게 막아냈어요. 분광기 관리를 너무 소홀히 네. 하는 게 여기서 최소한 다크를 네, 조금 살려주면서 분광기랑 같이 좀 괴롭혀줬으면 좋았을 텐데 다크도 세 마리 다 죽었고 분광기도 한 번에. 지금 천공벌토 업그레이드죠? 아, 천공벌토 업그레이드 눌러주고 있는데 지금 안 보이죠? 아, 해설? 지금 해설 안 보이는데 또 찍었죠? 아니, 저는 보이죠. 네, 그렇죠. 제 눈엔 보이지만 시청자 눈엔 보이지 않는. 네. 그 지금은 아폴로의 건의사항 때문에. 네. 지금 또 두 개의 기술실이 달린 군수공장에서 땅거미 지뢰만 뽑아주는 모습이고요. 기갑병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탱크가 한기 이후에는 다 사이클론 갓 사이클론만 뽑아주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사이클론이 왜 갓이에요?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저는 모든 커뮤니티를 다 즐겨보지 않는 입장으로서 잘 모르겠고요. 일단 그 이신영 선수의 유닛 조합을 보면은 땅거미 지뢰와 사이클론이고요. 그렇죠. 아, 남규영 선수는 일단은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게 이신영 선수가 이 정도로 많이 대회에서 쓸 정도면은 프로 게이머라면은 대충 연습했을 알거든요. 때 예, 썼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열기를 많이 찍어주는 모습이고요. 이게 탱크 위주였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불멸자로 한타를 노려주는 모습도 좋았겠지만은 이거 압박감이 굉장히 큰데요. 아, 이거 일단 인구수 자체가 30이 더 많아요. 네, 인구수도 많은데 일단 남기웅 선수가 이게 세 번째 멀티를 취소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기기 위한 발판으로 세 번째 멀티에 네 번째 멀티를 같이 가져가지고 봐야 돼요. 이거 한 방으로. 이거 이등 많이 봤죠? 방금? 이거 인구수 엄청 따라왔어요. 와, 이거 이신영 선수가 분열기를 전혀 예측을 못 했나 보네요. 이게 상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막 확인했던 것 같은데 그렇게 예측했다는 움직임보다는 이게 보였기 때문에 그냥 상계하는 그런 느낌이 강했거든요. 아, 이거 지금 분열기 두 방으로 확
줄었어요. 차이가 확 줄었어요. 아 이거 이렇게 되면 남기구 선수가 지금 일꾼도 20마리 더 많고요. 이게 네 번째 멀티를 엄청 빨리 가져가 줬으면서 지금 이거... 자원 상황은 훨씬 좋죠. 네. 메카닉이 저도 태포전에서 메카닉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도 오늘 이거 그 이신영 선수가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한 건데. 아 이거 앞으로 그냥 무난한 이거... 탱크 염차 바이킹이었으면은 충분히 이길 수 있을 만한 조합이었을 것 같은데 이게 마침 사이클론 지뢰가 네 할 게 없어요. 변수거든요 또. 아, 땅거미 지뢰가 지금 붙을 수가 없어요 저쪽 병력에. 남기구 선수는 지금 공격 갈 의도가 전혀 없거든요. 그렇죠. 반칙선 끊어주면서 시간만 벌고 있는 느낌인데 이게 뭐 피해를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남기훈 선수가 이게 이신영 선수의 그 조합을 100% 확신하고 분열기만 찍어주는 모습인데 굉장히 좋은 판단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되면 이신영 선수도 조합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그렇죠. 지금 이렇게 자꾸 분열기 날리면서 이거 다 피해거든요. 지금 땅거미 지뢰. 네, 이거 피해요. 이거 차라리 끊기고 있고. 이렇게 된 김에 그냥 아예 탱크를 섞어서 탱크 해방선 바이킹 그리고 조금 스타크래프트 1 테란처럼 조금 라인을 그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냥 시간만 벌고 있고 결국에는 피해는 다 입었어요. 이거 남기훈 선수는 손해 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지금 관측선만 한 3개 끊기고 멀티도 멀티 내부 다섯 번째 멀티. 아 남기훈 선수 초반에 실수 빼고는 경기력이 굉장히 괜찮습니다. 이거 이신영을 내가 잡겠다. 이신영을 맞춤하겠다. 아 이거 엄청 좋은데요? 이러면서 이제 함대 신호도까지 아 2업도 찍어주면서 함대 신호소. 그리고 이신영 선수는 아까 아머리가 하나 아 무기고가 하나였는데 업그레이드를 중단됐어요. 네 안 찍어주고 있어요. 전혀 안 찍어주고 있습니다. 이게 사이클론의 이렇게 스킬을 이용하면은 솔직히 공격력 업그레이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지금도 이신영 선수가 아 이제 시작했네요 업그레이드를. 뭔가 잊어버리고 있었던 느낌? 근데 지금, 지금 중앙에서 지금 아직 사이클론이 뭐 하는 게 없어요? 근데 제가 보기엔 지금 이 사도 플레이가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 게 이건 그냥 버리는 용도거든요. 사도로 할 게 없어요. 메카닉 상대로 흔들어주면서 지금 네 번째 멀티 피해 받고 있거든요? 근데 흔들어준 거 치고는 저거 한 자원 2000 정도 되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지금 이게 그리고 이 병력이 탈출을 못해요. 고립됐어요 지금. 빨리 깨야 됩니다. 빨리 깨야 돼요. 이거 탈출 못해요. 분열 기고 공격 쿨이 이제 몇 개 없었거든요. 아 이제 빼야죠. 이렇게 빼야죠. 예. 글쎄요. SCV 10마리 잡고 사도 한 30마리를 내줬는데 아, 남기웅 선수가 지금 자원상이 좋다 보니까 할 수 있는 플레이였지 그렇게 권장할 수 있는 플레이는 별로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렇죠. 땅거미 지뢰가 만약에 있었더라면 아무것도 못하고 다 죽을 수도 있었는데 뭐 잘라주는 게 워낙 많으니까 땅거미 지뢰를 네, 그런 이신용... 거를 자기가 알고 플레이한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말했다시피 그 이신영 선수가 조합을 좀 바꾸면 어떻겠냐고 했었는데 저희는 근데 이신영 선수는 사이클론을 고집하는 모습이고요. 하지만 해방선을 섞어줘서 분열기가 맘대로 못 붙게 하겠다는 모습이고요. 근데 공격력 업그레이드도 좀 눌러줘야 될 것 같은데 이신영 선수가 네, 지금 모든 자원을 빡빡하게 사이클론과 해방선을 찍어주고 있기 때문에 굳이 하나만 돌릴 수 있다면 방어력 업그레이드가 해방선과 사이클론이 다르기 너무 때문에 차이나요? 네, 또 해방선의 이 모드와 이 사이클론의 스킬은 또 공격력이 그렇게 공격력 업그레이드가 별로 필요 없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건가요? 네 그렇죠. 양준 선수가 지금 폭풍함 나오거든요. 지금 폭풍함 나오는 거를 이신영 선수가 눈치채지 못하면은 이 조합으로 폭풍을 잡기엔 되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메카닉을 할 때 폭풍. 지금 네 마리 또 끊겼죠 사이클론. 그거를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아 남기웅 선수 지금 뒤로 빠지면서 전멸로 해방선을 끊어주는 모습이고 와 이 컨트롤이 너무 좋은데요? 네 컨트롤 굉장히 좋아요. 지금 저희도 김도훈 선수가 굉장히 잘하는 선수님에도 인 건 알지만 김도훈 선수가 분열기를 선택함으로써 박령우 선수에게 역전패를 당하는 모습을 최근에 봤지 않습니까? 그 반면에 남기웅 선수는 물론 저글링을 상대한 것과 사이클론을 상대하는 거는 천지 차이긴 하지만 끊어준다고 사이클론이 끊어줬는데 더 끊어나 있어요 오히려. 하지만 지금 이 남기웅 선수가 너무 앞전멸에 역시 앞전멸로 지금 여러분 앞전멸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앞전멸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웬만한 상황 아니고서는 앞전면만 안 했으면은 지금 이신영 남기웅 선수가 이렇게 압박을 안 받았을 것 그렇죠. 같거든요. 어차피 폭풍함이 떴어요. 있었고
아, 역시 남기웅 선수 그래도 앞전면을 해서 병력을 잃었기 때문에 압박을 받아서 다시 컨트롤이 좋아졌어요. 아, 이거 피 이 정도로 이렇게 압박을 예, 입을 게 아니었거든요. 여기 지킬 수 있었는데 앞전면 때문에 벌써 다섯 개인데 아, 왜 그랬죠? 아, 이거 너무 자신감이 앞섰습니다. 남기웅 선수는 약간 불리할 때 더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네요, 이 경기에서. 아, 이거 인구수가 이제 쭉 밀릴 것 같아. 아, 지금 분열기도 지금 세 마리밖에 없거든요. 이러면 네. 사이클론을 뭘로 막죠? 아, 이거 분열기 자꾸 끊기면서 오, 분열기 지금 대박 터지나요? 오! 우와! 아, 큽니다. 이거 방금. 아, 큽니다. 지금 그리고 해방선 자체는 지금 DPS가 그렇게 높지 않은 유닛이기 때문에 그 공중력을 상대로 아, 아, 역시 그 분열기 컨트롤러 일을 내면서 아, 그리고 이건 뭐죠? 삼풍방기? 3D나 찍었어요. 아, 이렇게 할 거였으면 좀 더 수비적으로 했더라면 훨씬 아, 이거 정말 아쉬운데요. 여기서 앞잡으면 안 했더라면 분광기로 이거 세 마리 한 번에 돌리면서 본진 장악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죠. 다시 약간 게임이 반반되는 느낌이고요. 50대 50으로 흘러가는 모습이지만 남기웅 선수가 약간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게 업그레이드가 너무 좋습니다. 지금 공 3업에 방 2업, 쉴드 업그레이드, 그리고 공격량 1업이 되어 있고요. 그렇죠. 하지만 이 부분 이런 식으로 폭포함이 유닛 속도가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이게 멀티에서 손해를 볼 수 있거든요. 이거를 폭포함이 이득을 좀 봐줘야 되는데 이게 메카닉이 가장 안 쓰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안 쓰이는 중에 가장 큰 이유가 폭풍함이에요. 폭풍함을 잡을 게 없습니다, 메카닉이. 그렇죠. 이게 바이킹을 많이 뽑으면은 폭풍함을 다 잡아도 이거를 그냥 갑자기 이제 그냥 추적자로 선해 버리면 되거든요. 이 맵을 이용해서 기동성을 이용한 플레이를 할 것 같아요. 그거를 아... 하려고 예, 이렇게만 하는 것 같고 지금 폭풍함을 대체할 유닛을 아예 안 뽑고 있거든요. 사이클론 말고는. 아, 이거 이신용 선수 지금 가스가 딸리고 미네랄이 많기 때문에 지금 염차를 다시 염차에 힘을 실어서 프로브를 잡아주려는 모습인데요. 굉장히 좋고요. 이런 식으로 시간을 끌어서 가스가 쌓이면은 다시 사이클론이나 땅거미지 그리고 바이킹 갈 수 있는데 별로 못 잡고 있어요. 이게 지금 공업이 안 된 염 아 공업이 안 돼서 아 어 어 네. 지금 이신영 선수 덮쳤죠? 오 굉장히 좋죠? 오 세기? 순식간에 분열기 엄청 좋은 유닛이네요. 이렇게 보니까 분열기를 역시 이게 손님이 타는 유닛이다 보니까 이게 막 뜬금없이 자꾸 대박이 나고 아 재밌는 유닛이에요. 지금 저희가 짚어야 되는 게 남기웅 선수가 지금 너무 많은 견제를 당하고 너무 많은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신영 선수의 오히려 지금 이신영 선수가 예 피해를 많이 보고 있어요. 오 제가 견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마침 여기서 좋은 견제가 네. 이루어졌네요. 조합이 너무 좋아요. 아 지금 야 이게 폭포함이 문제예요. 폭포함 때문에 메카닉이 안 쓰이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이쪽 자리 잡히면 뭐 한타가 아예 안 되거든요. 뭐 어떻게 분열기가 중간중간에서 진짜 중요할 때마다 지금 공을 던져주면서 탱크 없으면은 분열기가 거의 아 이거 그냥 남기웅 선수 병력 하나도 안 잃었는데 이신용 선수의 병력만 다 죽었어요. 그렇죠. 지금 인구수만 해도 역전을 당했고 이게 보통 메카닉 상대로 저희가 불멸자를 자주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테라는 탱크 위주로 플레이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이클론 위주로 하다 보니까 분열기가 엄청나게 안 된다고 느껴서 이신영 선수가 병력을 돌렸는데 늦었죠. 좀 빨리 이런 판단을 내렸더라면 병력을 다 잃고 나서 지금 돌리는 거라 프로토스 지금 남기웅 선수 안 빼죠? 이제 그냥 아 이거 다크 드랍을 맞고 굉장히 좋았는데 메카닉을 가면서 약간 남기웅 선수에게 기회를 만들어준 게 말했는데 근데 보통 그런 상황에서 그냥 바이오니카 쓰면은 충분히 이겼거든요. 그렇죠. 아 근데 애초에 메카닉으로 시작을 했었던 거라서 아 이거 아쉽네요. 이거 지금 테라는 피해를 많이 주고 있나요? 이거는 뭐 멀티를 다 깬다고 하더라도 폭풍하고 네. 막을 수 있는 유닛이 전혀 없기 때문에 뭔가 초라해 보이는 조합이고 하지만 이신영 선수 입장에서는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로 흘러가고는 있습니다. 지금 멀티를 다 깨주면서 어떻게든 본진에서 유닛을 쌓아서 막겠다는 모습. 아 근데 조합이 네, 조합이 너무 좋아요. 이게 폭풍함 네 마리를 뭘로 잡습니까 지금 이걸로 게시까지 뿌려주면서 아 이건 너무 짜증나죠. 예언자 게시와 폭풍함의 콤보. 아 저 폭풍함이 소리도 커가지고 되게 맞으면은 아프거든요.
근데 이신용 선수 일단 무조건 이기려고 지금 아직 경기를 포기하진 않았습니다. 일단 멀티는 다 끼해줬고요. 그렇죠. 멀티가 하나도 없습니다. 돌아와서 지금 싸먹을 계획인데 남기웅 선수 지금 자원이 멈췄어요. 이게 만약에 싸먹히게 된다면은 남기웅 선수의 분열기가 자신의 유닛도 죽이게 되는 그런 참사가 나온다면은 한번 해볼만 합니다. 한번 해볼. 아 여기서 근데 한번 있었어요 지금. 한번 있었어요. 풀을 다 뺐는 다 썼는데 아 이기네요. 하지만 한번 기회 있습니다. 아 지금 분열기요. 아 분열기 생각보다 많네요. 아 분열기가 너무 세네요. 네 한 번에 뭐 다 쓴 줄 알고 이거 역전 나오나 했는데 아 역시.